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삼교회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기도에 나가고 성경들심 있고 성찬식에 참석하는데도 인생이 고단한 이유라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지만 평생 새벽기도를 나가고 또 툭하면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 금식하며 교회 봉사라는 열정적으로 하는 교인도 교회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나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또한 성경책을 들고 살다시피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필사해서 책으로 만든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 그분 역시 삶을 들여다보면 팍팍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양대 산맥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신앙과 삶의 열매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후에 성찬식의 기원이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알고 앞으로도 이를 기념하며 기념이라는 건 기억하다는 거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톨릭교에서는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며 개신교에서도 성찬식이 교회의 중요한 종교 행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을 수백 번씩 참석하였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므로 삶과 사역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열매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평생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찬식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다 할지라도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는 이들조차 없어요. 질문해봤자 믿음이 없다는 답변을 예측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이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입니다.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성령께서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작정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거나 심지어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등의 희생의 강도를 높여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일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들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 내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기셔서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소원을 들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또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과 말씀을 깨달음으로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들어 이해하여 머리의 지식으로 저장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대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에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이죠. 끝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신다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피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며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 피로 의지한다면서 기도하고 예수 보혈을 외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싸워도 무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성령께서 가슴에 보혈의 능력을 새겨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과 연합한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평안과 기쁨 물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귀신을 물리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와 말씀,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이 내주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